안녕하세요, 두바이 다육입니다. 저녁 때 되니까 비 진짜 오네요. 오늘 비 온다 그러더니 하루 종일 안 오다가 바람 불고 그러더니 오후에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. 불빛이 구링이 빠짝빠짝빠짝 막 빛이 나죠. 여기 앞에 차들 보세요. 지붕이 다 젖어가고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. 오늘 일부 여기 있는 아이들 올려다가 지금 비를 맞추고 있네요. 비온 것도 몰랐네. 집안 일을 하느라고 밥하고 죽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동안에 안에서 일을 해서 정말 몰랐네. 많이 왔다. 밤새 쏟아질 것 같아요. 우리 아가들에게 꽃대를 물고 지금 한참 지금 꽃대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난리들이네요. 다른 집 꽃대들 더 많이 올라왔던데. 이 아이들 다 올라가려고 지금 다 준비 중이고요. 얘도 여기서 곱슬이 끼어가지고 아가들이 온슬로우가 이렇게 있답니다. 얘들 다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. 힘들어서 오늘 일부 한 다섯 차례만 올라가고 나머지 내일 놔뒀어요. 내일 데리고 올라가야 되겠네. 비좀 맞춰야 되겠다. 아이고, 너무너무 얘네들 비 주면 아마 엄청 신나게 마실 것 같아요.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좋아. 예뻐요. 여기 도테랑이 세상에 꽃좀 보세요. 꽃 도테랑 꽃좀 보세요. 와, 야, 도테랑 꽃이 꽃대가 엄청 큼직하게 올라오고 있네요. 핑크하게. 도테랑 꽃 피는 거나또 처음 보네. 예뻐라. 얘들아, 3년 키웠더니 꽃이 막 올라오네. 비도 오고. 아이고, 보약을 또 실컷 먹이고 나면 예뻐지겠지? 아가들아, 얘좀 무릎도자 얘도 좀 데려다가 비좀 먹여야 되겠다. 아우, 애그리원도 비좀 먹이면 좋아하겠다. 응? 얘도 야곱새니금도 색깔이 너무 예쁘죠? 컸던 아이인데 다져주니까 이렇게 쬐끔해졌어요. 우리 적기선 좀 보세요. 하늘에 놔뒀더니 펄을 쌓여가지고 미워졌네요. 오늘 저녁은 또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는 모두들 다 하셨나요? 아직 지금 하시는 중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다 드신 분도 계실 거고 그쵸? 저희는 곰나물 비빔밥으로 정했습니다. 그리고 호박죽도 뿌렸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저기 차 운전하는 님들, 안전운전 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안녕.